네,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코피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사이 이게 거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주한미대사로 내정됐던 빅터차 조지 타운대 이 교수가 낙마를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코피 전략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다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매파가 정말로 북한을 향해서 선제 정밀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는 이런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피 터뜨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아,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를 예측한 게 올해 3, 4월이었는데 네. 그 시기를 앞두고 지금 네. 나오는 일련의 그 신호들은 만약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네.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작년 9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지시한 내용이 앞으로 6개월 내에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요? 예. 이 사실이 암암리에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과 주변국들은 내년 3, 4월, 즉, 이제 다음 달부터죠. 네. 이때부터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니냐고 점쳐왔는데요. 네. 그것은 6개월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실행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네. 어떤 군사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졌습니다. 네네. 지금 그 시기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군사기술적인 측면의 한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핀셋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시설이라든지 미사일 발사기지라든지 특정 지점만 콕 찍어가지고 폭격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네. 하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왔던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장사정포로 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백만이 죽을 수 있다. 바로 이거였잖아요. 근데 예.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으세요, 그러면? 예, 물론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외교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는 만큼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을 안 해왔죠. 그랬죠. 예,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군사적 옵션을 거래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당장 군사적인 외과 수술적인 폭격이 이루어지리라는 이런 전망은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코피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북한을 정밀 타격하더라도 북한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 가능성 여부는 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얼마든지 보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북한을 계속 선제 타격하고 정밀 폭격을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북한에 전달이 된다면, 네. 그러면 북한은 보복하겠다는 것밖에는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북한은 충분히 보복을 할 능력을 갖고 있고 음흠. 이렇게 봤을 때 개연성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야지 예. 단순히 뭐 북한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거든요. 아니 그건 지금 우리의 무슨 그 인명이 달려 있는데 그냥 그 도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지금 그 그러니까 접근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른바 코피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설령 그 코피 터뜨리기 전략을 실행을 하더라도 북한은 보복을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아니, 그 북한이 못할 것이다라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 북한의 행동을 다 예측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습니까? 또 우리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너무나 인접해서 네. 북한이 만약에 보복을 할 경우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요. 이걸 그 한 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이 서울 상공에 쏟아질 수가 있는데 얻어맞고 나서 대응한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어떻게 그 사전에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무슨 네. 방법으로? 예. 예, 그런 면에서
북한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은 헐벗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이전에 그러니까 1994년에 북폭 위기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코피 전략 내지 범위가 좀 확장이 되더라도 미국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검토했던 전례가 몇 건이나 있었던 겁니까?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예. 9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실제 전쟁 준비 단계까지 갔습니다만은 당시에 서울에 사는 7만 명의 외국인을 대피시킬 수가 없고 또 서울의 그 많은 피해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래서 결국 포기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2002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네. 런스펠드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장사정포도 완전히 제압한 가운데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는데 예. 이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잠깐만 마찬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 이제 럼스펠드 장관이 다소 진일보된 계획을 내놓은 건 뭐냐면은 예. 벙커버스터 같은 신형 스마트 폭탄으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발사될 조짐만 보여도 다 초토화시켜서 네. 서울에 대포 한 방, 대포 하나를 안 떨어지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2006년, 7년 상황이에요. 네, 2002년은 예. 그런 검토를 했었고, 예. 2006년에도 동일한 럼스펠드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런 미국의 호언장담에 의문을 표시했죠. 예, 그러면서 선제 타격을 반대함으로써 무산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코피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싶어도.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실행에 못 옮기는 겁니까? 아, 그건 당연하죠. 주권 국가가 자기 네. 안보를 도박하듯이 네. 그걸 갖다가 미국의 선의에 맡기고 네. 미국 마음대로 하라고 할 리도 없고 예. 또 미국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대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네.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아주 단순한 궁금증에서 또 생기는데 우리 정부가 반대할 건 100%라고 봐야 되는 건데 빅터 차 교수가 반대했다고 대사직에서 낙마시킨다라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아. 사실, 네. 지금 빅터 차, 대사 내정자에 대한 문제는. 예. 내정이 됐는가 여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아니, 아그레망 절차까지 끝났다면서요. 그 아그레망을 보낸 적 없다고 미 대사관 직원들이 네. 저희가 오늘 알아본 결과 아그레망은 보낸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굉장히 말이 혼란스러운데 우리 언론이 빅터 차 대사가 내정됐다는 건 작년 12월에 첫 보도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경 두 달 가까이 흘렀는데 모든 언론이 또 아그레망까지 그 예. 한국 정부에 보낸 상황에서 내정 철회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예. 미 국무부가 이걸 부인했습니다. 네. 내정한 적 없다고요. 지명한 적 없다고 했죠. 지명한 적이 없다. 네. 예, 지명한 적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아그레망을 보낸 거 여부마저도 지금 불확실해 보여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좀 이거는 근데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걸 최초로 보도한 게 워싱턴 포스트인데 네. 만약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보도하자마자 빅터차 교수가 또 기고문도 같은 신문에 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내정받은 바가 없다면 본인이 먼저 부인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인을 안 했잖아요, 빅터차 교수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말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내정까지는 했으나 그 이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네네.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지 네. 아니면은 실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놓고 빅터차 교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에 반대하니까 예. 그래서 철회를 한 것인지 예.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빅터차 교수는 어쨌든 그 철회되는 시점에서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코피 전략. 그렇죠.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나로만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군사옵션, 특히 코피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여기로만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또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주한미군이 병력 전체에게 난연 전투복,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전투복을 지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의원님? 예, 그것이 이제 한 일간지의 보도로 나와가지고, 예. 지금 사실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 중에 네. 있는데, 예. 이것이 혹시 전쟁 대비하는 어떤 그 징후 중에 하나 아니냐. 네네. 이것이 이제 보도한 시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예. 설령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 전쟁이 막상 시행이 되려면은, 태평양 사랑, 미 예. 합참에서 전쟁 그 태스크포스, 예. 이 지휘부가 대폭 보강되어야 되는데 그런 징후가 없고, 아, 예. 그 다음에 사전에 전시 비축 물자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역시도, 지금 특이 징후가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엔 있었어요. 아, 북폭 직전 그때는 북폭이기 이런, 때는 있었다? 예. 예. 그때는 사전에 전쟁 물자 전개, 미국에서 약 2,000명에 달하는 그 전쟁 지휘 태스크포스가 도착했고, 예.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그 난연 전투복을 보급했다는 것만 가지고 네.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좀 수뚜껑 보고 놀라는 형국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물론, 저희가 호들갑을 떨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그, 우리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 라인은 구축이 되어 있고, 언제라도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죠? 예, 그,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네.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가장, 주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것도 뭐 제가 정의용 실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네.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8개월여 정도 오로지 대미 외교의 그 초점은 전쟁 반대라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한테 다소 저자세라고 비춰질 수 있나 음흠. 이런 어떤 그 수동적인 외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것은 네. 전쟁 반대였다. 네네. 그리고 맥마스터에게 정의용 실장 본인도 일방적인 대북 공격은 안 된다. 네. 여기에 거의 80-90% 대미 외교 역량을 집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일단은 안보실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전쟁 반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예,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했고 그것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일관된 원칙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입장은 미국에 충분히 전달이 됐고 소통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북한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서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막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늘. 네,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자, 북한이 지금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많은 중국 학자가 3, 4월 위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 또 예. 그거를 북한한테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 합참의장이 작년에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유사시 북한 네네. 불안정 사태 계획을 협의했고요. 네네.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으로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기류 또 올 봄에 어떤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게 지금 평창올림픽 참가나 다른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다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보려는 새로운 시도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편지를 보낸 것도 유엔 사무총장한테 미국의 어떤 그 침략, 자기들에 네. 대한 공격은 분명히 부당하다는 걸 알리면서 막아달라는 일종의 이것도 새로운 외교 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접하는 네. 뉴스 같은데. 근데 뭐 그런 북한이 왜 열병식은 준비하고 있답니까 도대체? 자, 여기서 말이죠. 예. 그,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면 자기들도 네. 힘으로써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되겠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예. 만약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하고, 네. 북한이 열병식 때 ICBM이나 신형 미사일을 전시를 자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체면만 차리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좀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절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열병식을 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열병식을 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무기까지를 등장시키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서로 체면만 차리되 과도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은 상호 자제하자. 네. 이게 이제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으로 작동이 돼버리면 예. 저는 그 어쩌면 4월에 상당히 어떤 위기의 조짐이 보입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뭔가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예. 미세한 돌파구는 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의원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그 속칭 공갈포 수준에서만 끝나면 그래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형국이 안이하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는 그런 지금 당